줬는데요. 황재훈이 들어갑니다. 황재훈. 아, 네. 아, 원투 주고 받았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김동석. 네. 자, 여기서 네, 자, 그대로 찍었어요. 주시면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어,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요. 자, 황재훈의 이 원터치가 좋았고, 아, 마지막 순간에 자, 조금은 박성우의 무모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김동섭 선 때문에 아, 김동섭으로서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았고 또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준비해 왔다라는 인상을 또 주게 하네요. 네. 자, 바로 이 원... 자, 김경태 골키퍼와의 정면 승부입니다. 자, 올 시즌 또 두 골을 기록하고 있는 양준모 선수인데 네, 한번 이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자, 호흡을 길게 내셨고요. 양준모 자! 성공합니다. 선제골 만들어내고 있는 창원시청. 자, 정말 이제 약간 강심장의 면모를 보여주듯 이 정중앙으로 차버리는 양준모 선수였습니다. 네, 또 골이 들어갔습니다. 자, 양준모가 대담하게 네. 중앙 쪽으로 발등에 얹히는 슈팅. 사실 저런 슈팅이 자신감이 없이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노려봤던 김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이제 순간적으로 잘 노릴 필요가 있는 오늘 김혜시청이 됩니다. 자, 압박이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는데요. 찍었어요. PK를 찍습니다. 자, PK로 시거든요. 네. 역시 그 과정에서 이 움직임이 좋은 이 김재철 선수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고 또 이 과정에서 PK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양준모 선수에게 김재철 그리고 김창대 선수 동시에 압박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양준모 선수가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됐고 이제 키커는 백전노장 김호. 만약에 성공을 시키게 된다면 김해시청 입장으로서는 또 주도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김은선이 공을 응시합니다. 김해시청의 캡틴 김은선. 김은선 네. 성공합니다. 1대1 동점 만듭니다. 자, 골키퍼가 움직이는 것을 또 보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슈팅까지 가져갔던 김은선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른발 킥 구석으로 잘 찬 슈팅이었습니다. 김은선이 네. 네. 인사이드로 구석을 향해서 굉장히 잘 찬 슈팅. 자, 지금은 사실 이승규 선수가 이제 자기가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계속 신경전을 펼쳤는데 아직까지 경기는 1대1 동점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자,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자, 네, 왼쪽 나옵니다. 빠르게 나왔어요. 안쪽 크로스. 자, 크로스. 안쪽에서 자. 골! 루카스! 앞선 장면 실책을 깨끗이 지워내는 역전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2대1. 자, 지금 측면에서 굉장히 잘 버티면서 들어갔고 지금 짧은 크로스를 내줬는데 사실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상대 수비가 걷어낸 것이 그대로 맞으면서 득점까지 성공하는 루카스. 밀고 들어가면서 버텨주고 네, 지금 보시죠. 아, 네. 네, 정말 빠르고 지지 않고 잘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조금은 행운이 깃든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루카스 선수는 앞선 장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로 찬스를 또 놓쳤기 때문에 이 오늘 경기 득점을 못했다면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못 잤거든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득점을 성공하면서 또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네.